자, 오늘은 사사기 5장을 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습은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듯이 지난주는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통해서 바락에 대한 좀 오랜 세월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조금 풀었죠. 바락이 쪼다 같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행위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서 지난주가 하나의 스토리였다면 오늘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가리켜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노래 잘하는 자. 그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역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연주자를 통해 켜진 뭐와 같다는 얘기죠? 악기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품에 들려지고 안겨져서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아주 참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음악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훌륭한 연주자의 뭡니까? 노래요, 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행하셨는가에 대한 몇 가지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이 5장 전체의 그 문예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 문예적 방식 속에 병행법을 썼어요. 병행법. 병행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의미지만 표현을 달리해서 자주 등장하는 동일한 개념을 얘기해요. 그럼 그 하나의 그냥 시를 좀 멋들어지게 쓰기 위해서 그런 병행법을 썼을까? 그렇진 않죠. 성경 말씀인데 다시요. 병행법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뜻을 반복해요. 뭐 반복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표현이 달라요. 반복하지만. 근데 그 다른 표현을 통해서 계속 슬쩍슬쩍 조금씩 다른 의미를 덧입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 붓글씨와 그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붓글씨는 일필휘지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덧붙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덧붙이는 거를 그 붓글씨기에서는 부정행위라 그래요. 부정행위. 근데 그림은 그렇지 않죠. 그림은 한번 붓이 지나가도 그걸 조금 더 작가의 의도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덧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같은 데다가 계속 덧칠을 해요. 색깔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러면 정말 또 오묘한 색깔이 나오거나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병행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써서 조금씩 의미를 만들어가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의미 삽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병행법의 기록의 이유를 알아야 오늘 내용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게 있나 일단 몇 군데만 좀 보도록 하죠. 본문을 좀 보십시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이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왕하고 통치자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표현을 단일한 것은 같은 의미일지라도 왕이 갖는 의미가 느낌이 다르고 통치자가 갖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왕은 하나의 포지션을 설명했다면 통치자는 그 포지션에서, 왕이라는 포지션에서 어떤 왕으로서의 행위가 거기서 드러나고 펼쳐지는가, 그거를 설명할 때는 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통치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달리해서 의미를 하나 더 씌웠습니까? 더 씌우지 않았습니까? 더 씌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병행법이라 그런다고, 병행법.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해석하는 데에는 시가 제일 어려워요. 어제 새벽에 소를 웃긴 꽃이라는 윤희상 씨의 시를 말씀드렸었죠? 예, 여러분 그 시를 탈고하는데, 완성하는데 몇 번 퇴고를, 몇 번쯤 퇴고를 한 것 같아요? 890번. 그 시 짧은데 그거를 완성하는데 890번을 본인이 퇴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물며 얼마나 글을 피로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글을 읽고 보다가 더 반성을 했어요. 야, 이 주옥 같은 시 한 편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890번 퇴고를 하는데, 근데 저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네? 일주일에 지금 몇 번이에요, 몇 번. 제가 새벽에 목양실에 나오면 우리 이제 낮 강좌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손으로 책장을 잡고 하나님이 실력도 없는 종을 왜 이렇게 부려먹습니까?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예. 실력이 좀 되면 설교 준비하는데 좀 수월할 텐데 실력도 안 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몇 개씩을, 이건 하나의 그 창작의 작업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나 또 설교를 끝나고 나면 막 부끄러워요. 그 심리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굉장히 안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예? 저는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서가지고 이러고 살 성격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억지로 살긴 살아요 지금. 예. 딴 얘기 하지 맙시다. 아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병행법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5장에서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12번 등장을 해요. 12번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질문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뭘 그렇게 뻔한 걸 물으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뻔하게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와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의 의미가 개념이 담아진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랬다고요?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넘어진 세월도 있었고 견뎌낸 시간도 있었고 부딪힌 경우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그는 누구를 겪었어요? 예, 하나님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분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주 만난 사람이 할 얘기가 많아요? 뜨문뜨문 만난 사람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전화로 마저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뜨문뜨문 만난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으면 이야기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나눈 삶이 없잖아요. 공유된 기억과 추억과 사연이 없잖아요. 근데 식구들은 그렇지 않죠. 매일 보고 매일 만나도 매일 할 얘기가 쌓여가요. 그냥 눈 뜨자마자 얘기해요. 눈 뜨자마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께 승리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맘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언저리에 그런 사연들을 풀어놓고 길바닥에 조금 널어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뭘 만들자는 거죠? 너 나랑 추억을 좀 만들자. 너 나랑 사연을 좀 만들자. 이거 우리가 질색을 하거든요. 이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뻔한 질문 같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그분을 노래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승리와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 무슨 은사주의적 기준에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뭘 얘기하는 거죠? 경험. 정말 그분을 얼마나 겪고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보면 누가 엄마 아빠를 잘 아는 자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게 매 맞고 야단 맞고 하는 애가 엄마 아빠를 잘 알까요? 늘 범생이들이 엄마 아빠를 잘 알까요? 예, 매 맞고 큰 애들이 엄마 아빠를 훨씬 잘 압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유언같이 남기고 가죠. 내 축복이 우리 조상들 합한 축복보다 세다 그 말이. 거기서 말하는 축복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저 황혼역에 만지고 누리고 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복으로 말하자면 나보다 센 사람 없다 그 얘기예요.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말은 부여조라는 말은 조상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여조가 일단 바로 윗대만 해도 누구요? 이삭입니다. 이삭 윗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만 가지고도 감당이 어려울 텐데 아브라함 합한 것보다 내 축복이 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축복은 과연 어떤 개념과 어떤 기준에서의 복을 말하겠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가 축복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게 복이다. 이걸 야곱이 노년쯤 가서야 깊이 깨달아요. 그의 젊은 날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했어요. 아,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확보되면, 이만큼만 좀 누리고 살게 되면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가 열두 아들들을 다 앉혀놓고 유언처럼 빌었던 복 중에 그 복이 있어요. 내 복이 부여제의 축복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복으로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유 이거 5장 전체 다 하려나 모르겠네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을 보십시다. 4절 건너뛰십시다. 좀 3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여기서도 병행법을 썼죠. 나오시고 진행하실 때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썼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여기서도 또 하늘과 구름은 사실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온 창조의 세계가 그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 좀 역량이 좀 안타깝네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 이 창조의 세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묻어지고 베어졌는데, 그게 전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민족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도구로 속속이 움직여지고 쓰이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버스를 타도 이게 보여야 되고, 기차를 타도 이게 보여야 되고, 전철을 타도 이게 보여야 되고, 남편이 속을 썩여도 이게 보여야 돼요. 아, 또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우리 남편은 이 도구로 쓰임 받느라고 얼마나 자기도 힘이 들까? 응?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이 나를 향한 사랑의 주권이라는 걸 눈뜰 때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온 세상의 섭리 세계가 이 다른 차원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구름도. 그 요즘 우리 삼일께서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꽃들도 새들도. 네. 그게 어린애가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시상을 담아서 노래를 만드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나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나이가 70이 돼도 고집덩어리면 전혀 까막눈인 사람도 있고, 어린애인데도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와 신비의 세계를 보는 경우도 있고, 불일치예요 세상은. 이따 그 불일치의 절정이 또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이건 이스라엘의 비참했던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시기의 시죠? 예,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인적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압제자들의 압제 때문에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상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올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여기 마을 사람이라는 말은 지도자 부재를 얘기합니다. 지도자조차 이제는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드보라는 누구의 대리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머니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물론 성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성적 기능을 드보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인의 이야기가 이 시 속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이 8절을 보시면 무리가
새 신을 택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면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나안에 만연되고 뿌리 깊었던 매력적인, 그래서 마치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부귀영화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택했겠죠. 그때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거의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오른 무기 하나가 변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그랬거니와 이 철기 문명이 블레셋 군대에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혹여라도 이 백성들이 철기 문명을 익혀서 철저히 무장할까 봐 이걸 주변 국가에서 애굽에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토끼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같이 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있었더라. 예,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철기를 통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주변 국가에서 특별히 블레셋에서 굉장히 경계를 했었죠. 또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 모를 반란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이런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구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또 부르짖죠. 부르짖다. 이렇게 이게 계속 악의 순환고리이지만 하나님은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계속 자비의 순환고리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상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4만 명 이스라엘 병사 중에 옳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비참하고 처참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라. 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백성들을 사용하신다? 헌신된 백성들을 사용하신다. 자,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신명기 32장. 한번 신명기 32장을 제가 부탁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신명기 32장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절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헌신했기 때문이다. 헌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를 꿰어찬 전쟁을 보면 항상 누가 사실 앞장서셨죠? 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장서셨어요. 먼저 행하시고 먼저 내려가시고 먼저 작업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가보니까 싸우려고 폰만 잡았는데 이미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고, 이것은 홍해 건널 때부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시작된 이상한 전쟁의
패턴이에요. 근데 왜 이 헌신된 무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쟁인데, 그리고 이 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목사님도 설교할 때 노상 그 얘기하고, 또 성경에도 노상 그 기록들이 있고, 내가 다 한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그 우리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 꼭 우리가 뭐 헌신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좀 읽으면서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잘 보세요.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어떻게 하면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누구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제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찬송하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어떻게 하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어떻게 해도다? 내려갔도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람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이래도 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걸 전부 묶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헌신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들로서의 소명이 뭘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자,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시는 전쟁이고 그분이 다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필요할까요? 뭘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소명자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헌금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헌금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실까요? 하시죠. 왜 못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말씀하실까요? 그 일을 내가 사모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대들과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으실까요? 별로 탐탁지 않는 사람하고 하고 싶을까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어떤 일이든 하고 싶겠죠.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이 자꾸 내 쪽에 의미가 있죠.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될 텐데, 그것은 기특한 생각이긴 한데 헌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 출발된 거예요. 헌신은 그 깊은 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자, 드보라, 바락, 우리 지난주 그 바락이 어떻게 이기는가를 봤잖아요. 돌아서느라고 이렇게 팔 휘졌는데 거기 맞아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너 거기 왜 누워있니?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상한 승리를 늘 누구로 하여금 경험케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헌신된 자들을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그분의 사랑에서 출발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함께 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뭐죠? 바락과 드보라가 왜 그분을 노래할 이유가 있을까? 승리를 경험했고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는 기적이고 은혜고 무시무시한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참 힘들어하고 좀 버거워하고, 이건 아직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직 그 무르익질 못한 거죠. 아직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열일을 제쳐두고 튀어나가는 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아직. 예?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알았어. 0.1초도 안 걸리고 튀어나가는 거죠. 나 좀 분장해야 되는데, 화장. 제가 이 방송국에서 분장을 하도 하다 보니까, 화장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괜찮아, 나와. 그래서 나 이쁘게 봐줘야 돼. 그럼. 하나하나, 당신은 제일 이뻐. 이러고 또 가서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차 마시고 12시까지 있다가 또 들여보내고, 또 내가 데려다 줄게 이 집 갔다가 또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줄게, 밤새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새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이 좀 뭔가 이렇게 아쉬워서 뭐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보다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로 한다고요. 근데 그 필요가 달라요. 의미가 사랑해서, 사모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좀 헌신을 저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근본적인 관계에서부터 우리를 좀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관계 제대로 돼 있는가? 자, 성경을 또 이제 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재밌죠. 우리를 소명하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까? 같이 내려오세요. 하나님 혼자 해도 충분한데. 자, 여기에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1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 조금 이제 번역에 좀 난해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퍼뜩 이해가 갑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아말렉에 뭐가 박혔대요? 뿌리가 박혔대요. 누가? 에브라임이. 아니, 에브라임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아말렉의 뿌리를 박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 자, 우선 첫째. 사사기 12장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이 표현으로 봐서 이제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땅에 일부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표현으로 봐서, 그러니까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이 압돈이 나중에 사사로 등장을 하죠.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역사적 뿌리를 찾아가면 에브라임 산지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아말렉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14절을 잘 보세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여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70인 여기에 보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에게서는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계곡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인데 히브리 말을 딱 놓고 보면 이 아말렉 흐와 계곡이 철자 하나가 틀리고 똑같아요. 자음이 다 똑같습니다. 딱 철자 하나가 틀리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계곡인데 그게 이제 아말렉이라는 히브리 철자와 엇비슷하다 보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류가 생기지 않았겠는가. 계곡이라는 히브리어와 아말렉이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혼돈이 쉽도록. 그래서 이런 번역에 오류가 생기지 않았는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쓸데없는 것 같은데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독자들이 읽어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더더욱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번역에, 그러니까 그 철자의 실수거나 아니면은 정말 에브라임 산지에 아말렉 사람들이 잠시 거주를 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왔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4절을 다시 보시면, 베냐민이 등장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마길은 누구의 자손이죠? 지난주 주일밤에 배웠는데, 므낫세.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15절, 다 같이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여기 보면은 르벤 시내가에서, 르벤은 시내가에서 뭐라고 돼 있죠? 큰 결심이 있었더라.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명기 강의 때 지난주 요단 동편 세 지파에 관한 설명을 드렸어요. 안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기 초목이 좋고 목축 가진 게 많으니까 남은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또 하나는 르벤과 갓지파입니다. 자, 정확하게 르벤은 여기서 어떤 상태인가 하면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만 한 거예요, 그냥. 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려갈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만 한 걸 얘기한 겁니다. 두 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유형이 반드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매일 결심해요. 담배를 365일 끊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끊으니까. 결심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작 이 전쟁에 동참 안 합니다. 또 볼까요?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이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는 배 타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심한 것보다는 좀 낫네요, 그죠? 예, 배까지 탔어요. 거기서 이제 민기적 거리는 거죠. 또 성경을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 또 물가 다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여러분 이제 끊고 갑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용기와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벌려놓은 이 위대한 하늘의 프로젝트에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또 하나는 결심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까지 탔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얼추 세분화시키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 하나가 19절입니다. 아,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게 이제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예, 별들의 전쟁이죠. 구소련이 사실 붕괴된 이유가, 돌아가신 미국의 그 대통령 누구죠? 영화배우 했던 대통령. 아, 레이건. 레이건이 굉장히 보수 진영의 인물이었죠. 레이건이 영화배우 출신에도 정치를 아주 잘했죠. 그래서 그 소련의 빈곤한 경제력을 간파하고 무기 경쟁을 펼친 겁니다. 그게 소위 그 당시에 스타워즈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탄두 뭘 만들면 소련은 더 만들어야 돼. 그 핵탄두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하고 잘못된 경쟁에 발을 들여놨다가 그만 소련이 아주 주저앉게 됩니다. 물론 고르바초프도 그 안에서 역할을 했겠지만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리라고 그 당시에 상상해서도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북쪽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여기서 등장하는 별은 사실상 누가 섬기는 별인가 하면 뜻밖에도 가나안이 섬기는 신입니다. 가나안은 이 천체의 주관을 별들이 한다고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점성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다양하게 발달을 했었죠.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누구와 싸우도다? 시스라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럼 가나안의 신이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죠. 풍자적 묘사다. 즉 가나안은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 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의 풍자적 묘사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지만 그들이 소위 신이라고 생각할 그 별들을 동원해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왕인 시스라를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풍자적 묘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항상 풍자적 내용은 비극을 담고 있지만 결말은 비극으로 끝난다?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풍자를 담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드 무비로 끝나는데 풍자를 쓰면 그거는 조금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상식선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걸 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실지라 고려를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묘사들이 공연히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죠.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별들을 뭐 이렇게 막 천사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우를 내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걸 여기에서 천체를 움직이셔서 창조주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해학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네, 성경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지지 윤리나 도덕의 기준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성경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쪽에 서느냐 그 대적의 쪽에 서느냐의 구도입니다. 그 외 어떤 기준도 우선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24절을 볼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야엘은 지난주 어떤 인물로 우리가 소개받았죠? 그렇죠. 그 허름한 장막 안에 피신에 들어온 시스라를 엉킨 우유를 만들어 대접하는 척하면서 안심을 시킨 후에 그를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그러니까 이 겐이라는 말은 철공이 발달된 어떤 장인의 집안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제가 그 히브리어의 문법 구조대로 그냥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 순서를 보면 복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불러드릴게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여인들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안의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픈과 크로징이 뭘로 끝납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중심 주제가 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운데 설치된 게 뭐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 되죠? 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엘은 사실 시스라와는 동지적 입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 기준에서는 배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민족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애족 애민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선적 가치관이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 대적의 편에 섰는가, 이게 유일한 기준일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은 요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야엘은 여기에서 누구 편에 선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여기서 특별히 복되게 칭송을 하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가장 슬픈 이제 대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8절. 그 죽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자, 아들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은 줄 모르는 어머니는 창살 틈새로 왜 우리 아들이 안 돌아올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군대만 보내도 매일 가슴이 좌불안석인데 얼마나 콩당콩당 걱정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느 때보다 아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살 틈 사이로 엄마가 얼굴을 내밀고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 흐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직감을 어머니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되어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움직임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2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지혜로운 시녀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저를 보실까요? 이제 지혜로운 시녀들과 시스라의 어머니의 대화를 여기 얹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아주 슬픈 대화예요. 그런데 이 시녀들을 어떤 시녀로 묘사를 했죠? 그런데 이 글을 지금 누가 썼습니까? 드보라가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혜로움은 하나의 풍자적 조롱이에요. 왜 조롱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어쩌면 무슨 위험을 만났나 걱정이 돼서 부르짖고 있는데 소위 풍자적 조롱이 담겨져서 지혜로운 시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아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많은 노략물을 거두느라고 좀 늦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나누느라고 늦을 겁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여기 한두 처녀라는 말은 조금 온유하게 의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자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썼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쪽 문화는 뭐 요즘도 미개한 쪽에서는 그러지만은 여성을 하나의 성적인 존재 정도밖에는 취급을 안 하는 아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비참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성은 하나의 성적인 대상 내지는 놀이개. 이게 그 당시 이쪽에 아주 비참한 문화였어요. 여긴 한두 처녀로 소개를 했으나 한 자궁, 두 자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이긴지 또 좀 애매합니다. 시스라가 뭘 노략했다고요? 채색 옷. 근데 여기에 담겨진 이 채색 옷은 채바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채색 옷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토라를 잘 배운 자녀에게 입혀주는 채색 옷이라면 이 채색 옷은 그냥 장식용 채색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달라요.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양쪽에 노략물을 잔뜩 가지고 오느라고 좀 늦을 겁니다. 마지막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비탄에 빠져 있고 암울해 있고 무기 하나 변변히 가진 것 없이 쳐들어오는 적 앞에 망연자실 널브러져 있을 때 이런 힘찬 한 여인의 고백에 노래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동토는 해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온 천지를 뒤덮은 깜깜함을 말아내고 대지를 걷어올려요. 그리고 그 지평선 또는 산중턱 또는 바다 끝에서 그 황홀한 붉은 덩어리가 천지를 끌어올리면서 떠올라요. 해가 힘있게 돋는 거죠. 쫙. 누구에게 그런 고백을 안겨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헌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아침에 나온 모든 교우들이요, 평생 주님의 사랑하는 편에 세움을 입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